20살 때 비아의 몸무게는? 68kg. 에이. 나 놀랐어. 얘 배우야. 맞아. 누나. 너 근데 키가 180 넘잖아. 응. 진짜 말랐었어요. 어머. 표정 봐. 치명적인 척 하는 거. 되게 재수없게 생겼네. 옛날이었으면 저 다 먹었지, 자기 혼자서. 지금이었으면은. 와. 남자 제가 할 때 67이었어. 맞아, 형님도 그때 진짜? 7스펙 그거 할 때. 나도 20살 때 45kg 정도 됐었지. 나래 누나라고요? 그래. 저게? 어. 저거 몇 살이에요, 저때가? 저때가 25살. 와. 와. 25살까지 되게 말랐었네. 다들 우리 말랐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 집에 저 온 거 다 가지고 오지? 되게 있어 보이네. 어머. 정상회담이야 뭐야? 네. 어, 내 일부러 저기 미리 쓰지 말라 그랬어. 응. 뻥 칠까봐. 아니 누가 건강검진 문지표에서 뻥을 쳐요. 아니 근데 장훈은 건강검진 처음이네. 저도 완전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봤어. 진짜? 철에 소변 한 번도 안 봤어. 야 해야 돼. 근데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제가 40살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동안 정말 편하고 행복하고 맛있게 먹고 40살에 검사하고 그다음 안 좋은 거 고치면서 그때부터 좀 조절하면서 살자가 제 목적이었어요. 아, 40살에 때려맞겠다. 아, 형, 근데 솔직히 아프다고 얘기 들을까 봐 두려웠죠. 무섭지. 난 진짜 겁이 좀 많아가지고. 늦어. 안 돼. 매년 해야 돼. 미리 해야 돼. 그럼. 사실 주위에서 파뮤 건강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네, 하긴 잘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무조건 해야 돼. 너는? 나는 20대 때부터 했죠. 근데 뭐 대장 한 번도 안 해봤대. 대장 내시경 한 번도 안 해봤지. 함유가 대장을 안 나는 건 큰일 나. 우리처럼 많이 먹는 사람들 대장 무조건 해. 어. 그래? 나 그래서 매년 대장을 해. 함유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가 과식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 취지로 그럼요. 제1회 함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아유, 그냥 끝이래니까. 장훈 제일 좋은 영상. 너무 행복한 영상이지. 아, 발라드. 박상수. 아,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런데 건강 검진 한번. 아유, 우리 건강해. 저 우리 대장이 요즘 병원 알아보고 있어. 어, 진짜요? 아유, 역시. 우리처럼 많이 먹는 사람들 대장 무조건 해야 돼. 어. 그래? 나 그래서 매년 대장을 해. 아니 근데 그 대장 그거 왔잖아요, 키트. 진짜 안 내서 그렇게 써있던데 폭풍 설사를 할 수가 있더라. 폭풍 정도면 되게 순화해서. 아, 그래? 난 경험이 있잖아. 아니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일단은 뒤가 없나 싶을 정도로. 자, 봐봐. 이걸 먹었잖아. 응. 잘못된 거 줬나 싶을 정도로 아무 반응이 안 왔어. 근데 처음에 그렇더라고. 뭐야,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어머. 아, 맞아, 저거야, 저거! 아이, 거짓말! 아,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 정말. 그러면 감이 어떻게 된다? 어. 수압이 엄청 세요. 맞아. 이렇게 물 호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잡으면 쫙 나가잖아. 네. 그걸 이렇게 나가야 돼. 아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이제 솔직하게 쓰세요. 네. 내가 저 요거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아, 나 한 번도 아니, 40살 이후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거 수술 및 시술 항목이면 이 수술력을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너 얼굴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돌려깎기는 써야겠지? 돌려깎기라고 써. 돌려깎기. 저게 진짜 전방십자인데 다음으로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너는 저 두 줄이 모자라지. 일기 써야지. 일기 써야지. 시술에 보톡스는 빼야겠죠? 보톡스는 그냥 넘어가야지. 늘 맞으니까. 늘 맞으니까. 되게 디테일하다. 쓰리. 아, 배고파. 배고파? 이 와중에도. 좀 줘? 어? 어? 뭐 있지? 뭐가 있어요? 아, 그런 배고프더라고. 아니, 나 그... 아니, 나... 아, 내 간식 가방. 진짜요? 간식 박스. 간식 박스. 되게 무거워. 뭐야? 이 찐이야? 이걸 들고 다닌대. 오, 나 맨날 들고 다니잖아. 저게 본식보다 많아, 저게. 간식이 간단한 식사의 줄임말 아니에요? 저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저거. 그럼 금방 먹고, 간단하고. 소중 김을 왜 들고. 싱거우니까. 대박이다. 어. 스리라차야, 저거? 스리라차도 있지. 스리라차도 있어. 매콤한 포크니까. 공지라면 뿌릴 게 없는 상태. 부셔먹으려고. 아, 부셔먹으려고. 다 이유가 있어요. 두유도 있고. 어, 야, 나 이거 두유 먹어, 두유 먹어. 이게 무거우니까 내가 좀 먹어. 너 이거 먹을래? 아, 아니. 얘도 먹고 싶으면 얘기해요.
아, 저 맛있더라. 아, 맛있지. 저것만 한 게 없어. 바나나까지. 야, 대박이다. 되게 디테일하다. 술을 드실 맛있...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솔직히 해. 한 10잔. 10잔? 10병? 그러니까 10잔. 같이 해야 돼, 거짓말. 네, 10잔, 10잔. 누나 거짓말이죠. 누나 그때 우리랑 먹은 게 벌써 30잔. 30잔 돼, 30잔. 아, 그래, 50잔으로 갈까? 10잔으로 바꿨어. 20잔. 뭐 또 맛있는 거 없어요, 형님? 뭐 먹을래? 몸에 좋은 거 먹겠다, 양파 좀 먹어. 하나도 안 깠어. 뭘 빼줘요. 어, 알지? 뭐 좀 취할 거 없니? 뭐? 그냥 토종김 먹기 좀 그래서. 아, 그러면 잠깐만. 뭐 백반 같은 거 없어? 아, 밥이 있어, 근데. 나 농담으로 한 건데 밥이 있어. 중에 건강 챙기다 형님. 형님 와서 형님. 나 다이어트 중이야. 나 정말로. 건강검진은 안 받아요. 하기 전이니까. 아, 그래. 오, 되게 복잡하다,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난 7일간 한 번도 적어,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이 있어? 없지. 안 걷지, 너 10분 동안. 저는 운동은 하긴 해요. 하고 있어? 네. 너 무슨 운동해? PT? 그냥 뛰기는 해. 오, 묘하게 배신감 든다. 오, 저렇게 배신당한 눈빛으로. 아, 그러니까. 아니, 운동한다 그랬는데 너무 째려보시더라고, 두 분이. 너무 신경질 나더라고. 배녀우 시원치 않고? 아, 이거 남상만 하는 거 아니야? 전립선에. 아, 왜 남성 젊은 애 다 보는 거야? 넌 미선이 없어. 아, 넌 미선이 없대. 넌 없는 거냐. 전립선 상황 괜찮네. 저는 뭐 전립선 없는 거. 전혀 없다라고 그냥 뭐 보지도 않고 봤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진짜? 네. 아, 왜 컨닝을 해? 장호가 좀 안 건강했으면 하는 거 같아. 약간 좀 그런 건 있어. 파면들끼리는 얘보단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찍어있어. 이게 보면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끼리 있을 때 조금 잘하는 애 있잖아. 얘까지 끌어내리고 싶으니까. 맞아.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해방 놓고. 장훈아, 너 점점 망가져. 야, 이거 뒤에부터 진짜 어려운 거 나온다, 이거. 아, 그래요? 응. 뭔데? 몸무게 변화. 아, 아, 짜증나네. 무게는 거짓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스무 살 때 비하의 몸무게는? 야. 와. 68kg. 누나 괜찮아. 에이. 나도 그랬어. 진짜? 얘 배우야. 아, 맞아. 누나. 너 근데 키가 180 넘잖아. 응. 진짜 말랐었어요. 어머. 이야. 이거 되게 예쁘겠네. 잘 자랐다. 잘 자랐어, 정말. 때마다 놀랬지. 세월이 지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갔습니까? 그렇지. 그래도 인간이 있고 좋아. 그럼. 전 말이나 붙이겠어, 저런 애한테. 아유, 인간이 없어. 악마의 속삭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남자제가 할 때 67이었어. 맞아, 형님 그때 진짜? 식스팩 그거 할 때. 나도 스무 살 때 45kg 정도 됐었지. 나래 누나라고요? 그래. 저게? 어. 저거 몇 살이에요, 저 때가? 저 때가 25살. 와. 와. 25살까지 되게 말랐어. 다들 우리 말랐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지. 과자사탕 케이크든 달거나 치아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간식을 얼마나 먹습니까? 지금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었구나. 와. 최근 3개월 동안 배가 아프거나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응. 영양 설문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영양 설문 해야 되고, 밥 공기 거짓말하지 마라. 뭐야, 이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수북한 거야. 아, 콘플레이크? 나 이거 진짜 안 먹는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난 안 먹어, 아예 이거. 나 시리얼 별로 안 좋아. 아니, 먹어본 적 있어, 없어? 안 먹었어. 한 번만 먹어봐. 아니, 뭔지 알아, 근데. 어? 내가 그랬다. 이건 돼지 사료다. 빨리 주세요. 돼지 사료래. 장난 아니야. 저거 진짜. 진짜. 인간 사료야, 진짜. 아, 나 이따 먹어볼래. 근데 이게... 사실 과자지, 뭐, 이게. 나 이거 술 먹고 계속 집어먹어.
의자가 있네. 의자가 있다니까. 조그마들어가 있네. 의자 없나? 문진표를 써야지. 삼겹살. 많이 먹는 게 225g밖에 없네? 그러니까요. 이거 좀 잘못됐네. 이거 225g만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 삼겹살 은근히 많이 안 드시네. 주일에 많이 먹는 거야, 장훈이야. 아, 너 뭐라 썼어? 주 5-6회. 주 5-6회? 아니, 돼지 키워요? 아니, 삼겹살 저 정도 드시지 않아요? 하루에 세 끼를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에 뭐 제육볶음 먹고, 구이도 있고, 또 뭐 볶음. 어묵, 게맛살. 야, 이거. 어우, 이거 어떡하냐. 뭐야, 이게. 와, 대박이다. 두유. 니 덕이 먹은 게 많다, 오늘. 두유도 먹고. 또 이거 씨나도 싫어. 복수. 아, 토마토 많이 먹어야 돼. 남자, 얘 뭐 하는 거야? 내가 말했지, 그 돼지 사료라고. 계속 먹는다니까, 이게. 어, 거의 끝나간다. 아. 재밌어. 그러니까 바로바로 쭈루룩 나가네. 어, 쭈루룩 나가네. 참하네. 반성하게 되네.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 언제 아, 하셨어요? 1년 반 전인가? 근데 너희들한테 진짜 강추야. 특히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소화기관을 체크 많이 해야 돼. 맞아. 위, 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럼 이제 자고 있으면 아,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헛소리를 조심해야 돼.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어떻게 투명마취 안 하고는 못해요? 투명마취 안 하고 내가 해봤잖아. 아, 맞다. 위, 내시경은 진짜 바쁘면 비수면 괜찮은데 대장내시경은 절대 하면 안 돼. 와, 이거 비수면으로 돼. 이거 비수면으로 돼. 지금 찔린 거야, 지금 찔린 거야. 힘 빼세요. 아, 잠깐만. 자, 천천히 시험하세요. 옳지. 자, 저는 어떻게 한 거야, 저거를. 와, 형 대단하시다. 와. 대장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어. 이걸 이렇게 빼야 되기 때문에. 오. 야, 오. 야, 이게 배가 이만해져. 너무 싫어. 두 분이 겁을 엄청 주시네. 아, 대장 처음인데. 오히려 장호는 괜찮은데 우리 둘이 걱정이다. 아, 나 근데 장 괜찮다고 그랬는데. 야, 얘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왜냐면은 변비가 안 좋은 거지. 나처럼 자주 이렇게 가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넌 과략근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주름이 없을 수 있어. 가족들끼리도 안 하는 거야. 아유, 식구지, 식구. 가족, 식구. 얼마나 좋아. 여기 뭐 성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아유, 우리 다 같은 성이야. 합유족. 자음동체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만큼 친하니까. 아니, 근데 진짜. 아, 그만 먹어. 스트레스 받았어요. 당이 뜨거워. 나도 스트레스 받아. 하지.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이 집 맛집이네. 다 털었네, 다 털었어. 집 맛집이. 다 털었네. 얘도 뭐 견과류 이런 거랑 손도 안 되네. 아유, 그건 맛탱이라도 너 가져가라. 우리 집에 그냥. 아, 저거 무슨 파우치처럼 저렇게 갖고 가. 들어드릴까요? 아니. 이런 거 하나만 들어야지. 진짜 가벼워졌지? 오, 진짜 가벼워졌다. 아까랑 다르지? 다 우리 베이스. 노래를 봅시다. 오늘날 봐요.